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유만 기자, 좀 전해주시죠. 네, 단식 중이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아침 7시 15분쯤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. 이 대표의 단식은 지난달 31일 국정쇄신과 전면 개각을 요구하며 시작돼 오늘로 19일째였습니다. 이 대표는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었고 민주당 의원들은 단식 농성장인 당대표실 앞에 돗자리를 깔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었는데 민주당은 오늘 오전 이 대표의 건강 상황이 많이 악화됐다는 내부 판단하에 119 구급대를 불렀고 이 대표는 들것에 실린 채 구급차를 타고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이 대표는 몸 상태가 악화된 가운데서도 단식의 지속 의지가 강했는데요. 어제도 최고위원들과 당직자들이 이 대표에게 병원 입원 필요성을 알렸고 한때 119 구급대원을 부르기도 했지만 입원을 완강히 거부하며 구급차가 철수하기도 했습니다.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